5천원짜리 타로 점술가에서 아파트로 자산을 만들고 건물주로 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보니 30대 후반까지는 웬만해선 치킨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줄 알고 생각을 했죠.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이런 분들께 배웠습니다. 강남의 사모님들, 누님들 덕분입니다. 타로로 물건을 찍고 부동산으로 매수를 하며 철저하게 수치를 보면서 올라온 점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5천원짜리 타로 자판에서 시작을 해서 서초, 잠원동, 신축, 실거주, 공투포함 아파트 30채의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일구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원래 돈 많은 집 자제분이었겠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입백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님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서 저희 집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면서 어머니 마음이 다 이혼하시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50만원 남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PC방 알바도 하고 호프집 서비스 하고 심지어 인천 청도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타면서 보따리 장수, 딸공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하던 타로가 본의 아니게 돈을 벌다 보니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30대 후반까지는 웬만해선 치킨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줄 알고 생각을 했죠. 그만큼 돈 쓸 때 벌벌벌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도 또 성공 스토리 8이구나 하실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고생한 얘기 굳이 하면 또 밑바닥부터 올라왔던 얘기야? 솔직히 그럴까도 저 별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짠짠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건물 사라 그러고 서초동 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댓글이나 질문을 너무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힘들었던 시작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공 스토리든 뭐든 제가 바닥부터 일군 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다 증명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 10년, 15년 된 오래된 손님들이 제 꼬꼬마 때부터 저를 다 봐오고 계셔서 보시면 꼭 댓글 다루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나 잘 살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교육 때문에요, 아직도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 잔반 남기면 다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밥 먹고 남기면 제가 못 버리게 해서 나중에 뭐하다 먹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열어보는 게 취미라서 뭐가 가득 있나, 오늘 또 뭐 먹을 게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동상 맞은 거 아는데 먹는 거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이 강박?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점술가에게 앞서 사람이거든요. 저도 잘 살고 싶죠. 그래서 제가 돈과 운의 법칙이라는 책을 낼 때 써놨습니다.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적어뒀는데요, 그 내용이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이런 분들께 배웠습니다. 손님으로 오니까 보고 나서 여쭤볼 수 있잖아요. 강남 부자분들, 그리고 재벌 2세, 3세 분들, CEO 분들, 기타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가 분들 있죠. 저는 이런 분들 보고 되게 고민했습니다. 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뭐 딴 거 없나?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점수를 통해서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결과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을 누적으로 써서 점프 찍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죠. 이 두 개의 구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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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 이렇게 살래? 저는 2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글귀가 있죠. 제 책에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점을 보지 않는다. 다만 억만장자는 점을 본다. 특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된 건 강남의 사모님들, 누님들 덕분입니다. 강남 누님분들이 한결같이 갑 연도가 가까이 오거나 갑 운이 되면 자꾸 부동산 물건을 들어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을 연도에는 강북이나 나머지 서울 분들, 병 연도에는 수도권 분들, 정 연도에는 지방 분들이 순차적으로 오신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저도 2014년 갑 운에 맞춰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부동산 강의를 해마다 10개 정도씩 들으면서 투자를 병행했죠. 제가 주식도 26년째 하고 있고요. 경제학과 나와서 애널리스트 준비를 하는 척을 했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거나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으로 넘어왔던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프롭테크의 발전으로 차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제 첫 부동산은 강남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었어요. 당시에는 돈은 없고 강남에서 점수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파트라고 이름 붙인 곳을 4,500만원 개보로 샀습니다. 물론 이때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로 봤어요. 그게 매수한 지 2년 만에 투자한 금액만큼 그대로 올라서 매도했습니다. 청약은 6점에서 8점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그때 당시 고도그라시움 청약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첨되면 다들 피 2천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가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양 나오는 게 송도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를 봐서 84냐 99냐를 고민하다가 99가 조금 잘 나와서 99에 청약을 넣었고요. 그게 당첨이 되어서 그 물건에서 대출을 뽑아다가 또 투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서초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당시에 2017년에 미분양을 잡았던 거예요. 2017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서초 아트자이가 미분양이었거든요.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예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미분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미분양이 될 리가 없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은 꼬꼬마였지만 야 이건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과 함께 협의를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잡았었죠. 요즘은 돈을 아끼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을 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빼고는 모두가 레버리지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취득하려고 안가는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축 대신 운용의 시대가 되었고요. 그동안의 분들은 적금을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죠. 이것을 가지고 강남에 한 번 입성합니다. 무엇으로? 대출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세팅으로 해서 내 집을 매수하는 시대입니다. 강남에 이렇게 운용을 해서 한 번 입성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제는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 문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 결국에는 돈 공부는 따로 또 열심히 하셼야 됩니다. 제가 건당 5,000원짜리 타로 점술가에서 아파트로 자산을 만들고 건물주로 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보니 제가 주최하고 있는 건물주 대기 모임에서 저 포함 현재 7명의 건물주이자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 탄생해 있습니다. 수강생들 따로 돈 부공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15명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분들도 아파트만 투자하다가 혹은 저와 함께 돈 되는 사주 공부라는 사주 공부하다가 갑자기 타이밍 맞아서 건물로 넘어오신 분들이세요. 저는 현 시점에서 건물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되는 입지이거나 아니면은 본관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힘을 강화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건물도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저는 사주로 저의 인생 전체에 운이 좋은 구간, 투자 좋은 구간을 보고 타로로 물건을 찍고 부동산으로 매수를 하며 철저하게 수치를 보면서 올라온 점술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신촌 호텔 매수할 때 23년이 저한테 좋은 운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월, 7월 달이 좋은 달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됐을 때 당연히 여기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귀인. 귀인을 이용해서 운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온 A, B, C의 물건을 타로를 이용해서 어느 물건이 더 좋은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모임의 팀원분들이 이렇게 점을 봐서 타이밍을 찍어가며 만든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보실만한 컨텐츠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앞으로 함께하고 있는 돈 되는 부동산 강의를 들은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그 노하우를 조금씩 오픈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제가 저의 레퍼런스를 이 두 개의 동영상들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23년에 저의 돈과 운의 법칙이라는 저의 명저가 나오면서 제가 찍었던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호랭이 TV 하시면 23년 제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셀코 TV 두 개 보시면 23년부터 제가 이번 년까지 어떻게 된다고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제가 왜 이번 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올해는 14년과 동일한 24년 갑 연도입니다. 이 갑 연도는 운서운의 시작을 의미하는 구간이에요. 이번 년부터 점진적으로 많은 운서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얼른 서두르십시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셨죠?